오렌지와 자몽이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? 네,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주스를 해서 드시면 되는 건데요. 아, 좋네요. 여기에다가 제가 알려드릴 비법 하나를 넣으시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재료를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? 네, 재료는 아까 말씀드린 자몽 한 개, 오렌지 한 개 까서 준비했고요. 그리고 생강즙 한 티스푼만 있습니다. 생강즙이요? 생강즙? 네. 어머머. 아니, 오렌지하고 자몽의 생강즙은 진짜 상상 외인데요? 생강은 온리약에 속하는데요. 온리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속을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의미예요. 그래서 왜 생강 드시게 되면은 좀 뭔가 배가 따뜻하고 몸이 네, 따뜻해지는 맞아요. 그런 느낌 받아보셨죠? 예. 네, 맞아요. 그래서 생강이 우리의 하복부를 따뜻하게 데워주고요. 그리고 자몽과 오렌지는 기운을 돌려주니까 그 따뜻한 기운을 우리 몸속에 구석구석 순환시켜서 신진대사 원활하게 해주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생강이 들어가면 자몽과 오렌지의 효과를 배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. 네, 생강에 있는 진저롤과 쇼가오리라는 게 내장지방 태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생강 자체가 또 영양소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같이 잘 쓰는 또 식재료잖아요. 그리고 또 자몽과 오렌지에 들어있는 나린진하고 히스페리린 이 흡수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생강을 넣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자몽과 오렌지 생강즙을 꼭 넣어서 먹어야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맛은 잘 상상이 안 맞아, 가요. 그렇죠? 맞아, 어떤 맞아. 맛일까? 한번 만들어 주시죠. 너무 생강스럽지 않을까? 그렇게 같기도 하고 워낙 강해서. 네. 자,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지방 제로 주스 만드는 방법. 먼저 겉껍질을 깐 오렌지와 자몽을 믹서기에 넣어주세요. 자, 생강즙까지 뿌려줄게요. 티스푼으로 하나. 아, 생각보다 많이는 안 들어가네. 네, 조금 그게 많이 안 넣어도 왜 옛날 우리 그 색깔 조합할 때 빨간색, 파란색 아무리 이쁜 색을 넣어도 검정색 하나만 들어가면 그냥 검정색 그렇죠, 돼버리잖아요. 그렇죠. 그 맛이 약간 생강 맛이 날 것 같아요. 그래도 생강인데. 자, 돌려봅시다.